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은 바로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바로 그 기념주일로 특별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교회사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가장 권위도 있고 큰 어른이신 우리 거신대학에서 교수로 수고하고 계시는 이상규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은 또 오늘 오전 또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종교개혁과 개혁신앙 또 종교개혁과 장로교 신앙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깨달음과 도전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날 또 이런 성도님들 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성도들 이렇게 귀한 예배에서 함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고 또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부족하지만 오늘은 여러 교회에서 초청받는 날인데 우리 황 목사님이 오래전에 저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우리 세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신 바처럼 1517년 10월 31일 날 그때 마틴 루터가 1483년생이니까 그때 루터가 34세의 나이였습니다. 34세에 문명의 교수였던 루터가 95개조의 논제를 게재했던 날이 오늘이었습니다. 그때가 몇 시쯤 됐을까요? 참 중요하지도 않는 것이지만 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당시 관례를 따라 본다면 일반적으로 아침 식사하고 점심 식사하기 전에 서양 사람들은 중간에 티를 합니다. 오랜 전통인데 그 티를 했던 그때 시간하고 루터가 살았던 그 집에서 비텐베르크 성당까지 시험 계산해 보면 보통 한 12시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만 머리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만 이때 95개조를 게재하게 되는데 그 당시 독일의 문맹률이 90%입니다.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인구가 10%밖에 안 되는데 그때 루터는 문맹률이 90%나 되었습니다만 그런데 루터는 독일말로 게재하지 않고 그 당시 라틴어로 게재했습니다. 이 당시 라틴어를 이해할 수 있는 인구는 0.4% 미만이니까 1000명 중에 4명 정도가 라틴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했고 성경의 기독교로부터 이탈했기 때문에 이 빨리 알려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마음먹었다면 독일말로 게재해도 부족한데 루터가 왜 라틴어로 게재했을까요? 물론 라틴어는 그 당시 4세기경에부터 천주교의 공식 언어가 되었고 그때 라틴어는 이미 죽은 언어 사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루터 라틴어로 게재했던 것은 루터는 오늘 우리가 이해했던 그런 식의 개혁을 의도했다기보다는 학자들끼리 모여서 토론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루터의 의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단지 학자들끼리 식자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 한번 해보자는 것이 의도였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시작을 중심으로 유럽의 역사를 변화시키고 유럽의 기독교를 쇄신하는 거대한 사건으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실 루터가 95개절을 개최한 것은 사실이지만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인도해 가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모든 역사에 사람이 중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터가 95개절을 개최했을 당시는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발명된 지 7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발명을 1450년을 보니까 7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쇄술의 영향을 가장 많이 이용했던 사람이 루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 당시 중세 기독교 천주교회는 인쇄술이 발명되고 나서 약 한 세기 100년 가까이 인쇄술을 이용하지 않고 그때 문헌에 보면 수기본 사람 손으로 썼어요. 그런데 루터는 그 당시 문명의 이기를 다 활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루터가 95개절 라틴어로 게시했지만 그것이 독일말로 번역되고 인쇄술의 영향을 받아서 2주 안에 독일에 다 소식이 퍼지게 됐고 한 달 만에 구라파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당시 루터의 개혁운동이 인쇄술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매체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루터의 작품이 널리 읽혀졌든지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루터의 작품은 판매되었다기보다는 빼앗겼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많은 작품이 읽혀졌는지 루터의 작품은 판매되었다기보다는 빼앗겼다 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였습니다. 루터가 1517년 95개절을 발표한 다음에 이 95개절의 해설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1521년에 출판되는데 이 당시 1년 동안만 해도 약 100만 권의 책이 출판됐을 만큼 엄청난 양으로 팔려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인쇄술의 기술이 지금처럼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큰 책을 못 만드니까 대체로 루터의 작품은 8페이지, 16페이지, 32페이지 정도로 출판됐는데 이 당시 루터의 작품은 대체적으로 32쪽짜리 소책자였습니다. 이 당시 이 소책자 값이 얼마나 됐는가 보면 병아리 두 마리 값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수 있었고 이걸 통해서 결국 인쇄술의 영향으로 개혁운동은 당시 유럽 사회로 확산되었고 이제는 엎드려진 물이 됐기 때문에 엄청난 변혁을 일으키면서 유럽 사회를 인도해 갔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좀 후기 일이지만 루터가 이단이 됐을 때가 1521년입니다. 이 당시 이단이 되면 법의 보호로부터 해제됩니다. 이단에게 음식을 제공하거나 잠자리를 제공하면 그 사람도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루터가 1521년 이단이 됐기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루터를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아마 루터는 누군가에 잡혀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루터를 보호해 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선제후 프레드리히 3세란 분입니다. 선제후란 말은 이름 그대로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 당시 전체 유럽에서 선제후 7명뿐이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프레드리히인데 이분이 지혜로운 통치자는 이유 때문에 현자 프레드리히 영어책에 보면 프레드리히 the third, the wise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철저한 천주교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루터를 보호해 줍니다. 이단으로 정죄받고 보름트 제국의회를 떠나서 비텐베르크 돌아가는 그 노상에 있던 루터를 마차로 루터를 아무도 모르게 체포해서 그리고 루터를 바트부르크 성에 숨겨줬습니다. 이런 보호가 없었더라면 루터는 이미 잡혀서 죽었을 것이고 종교개혁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루터가 바트부르크 성에 숨어있을 때 그때 게올교라는 가명을 쓰면서 그때 루터 했던 중요한 한 가지 일이 1516년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편집했던 그리스말로 된 신약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 루터 제일 먼저 성경을 번역했을까요? 이 당시는 독일말로 된 성경 없었기 때문에 자국어를 자국어로 성경을 소지하지도 못했지만 읽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가 교회 부패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루터는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갖고 있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닫혀진 채로 남아있다면 성경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만약 성경을 읽고 배우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든 루터는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그 당시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읽게 만들어줬는데 이것은 독일의 언어나 독일의 역사는 문화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떻든 루터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프레드리히 보호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루터에게 유리하게 발전해 갔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가능했고 오늘 우리는 개신교 신앙,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근데 종교개혁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니까 어떤 배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가 아시는 것이 도움이 될 테니까 제가 역사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제일 처음으로 교회가 설립됩니다. 이 교회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서력 기원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때 AD 30년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생겨나고 나서 첫 30년 동안 역사가 기록된 책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이라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의 최초의 역사책인 동시에 최초의 신약의 성경 한 권입니다. 사도행전의 30년의 역사를 말하고 있으니까 AD 60년대까지 역사가 기록됐다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140년대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이 교회의 지도적인 혹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150년에서 250년간에는 또 다른 형태의 교회 지도자들, 흔히 우리가 변증가라고 부르는데 변증가라고 불리는 이 일군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고 지도적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기독교는 생겨나면서부터 유대교의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다 AD 64년부터 네로 황제의 정치적인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원래 네로라는 사람은 54년에 황제가 된 사람이니까 첫 10년 동안 비교적 정치를 잘했습니다만 64년경부터는 정신적인 이상을 일으켰고 그때부터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네로가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로마를 떠내는 동안에 로마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화재가 일주일 동안 계속됐는데 이 화재가 발생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네로를 원망했습니다. 네로가 평소에 자기를 위해서 큰 궁전을 짓겠다고 말해왔는데 그만한 장소가 없으니까 일부러 방화해서 장소를 확보한 다음에 자기를 위한 궁전을 짓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게 되니까 그때 네로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경찰청에 화재 피해 보고를 들어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다수 살고 있는 지역에는 화재 피해가 경미하다는 사실을 근거해서 기독교인들이 방화했다고 책임을 그렇게 기독교에 덮어씌우고는 희생양으로 삼고 기독교를 박해를 한 것이 64년부터입니다. 어떻든 기독교가 300년 가까이 박해받다가 313년에 와서는 그 당시 기독교가 공인을 받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 공인을 받았던 말은 이름 그대로 공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뜻인데 박해받던 기독교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어떻게 기독교에게 자유가 주어지는가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려면 갈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린다면 그렇게 하다가 380년이 되어서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국교가 되었으니까 참 잘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앙 자체가 지닌 생명력에 의해서 유지되거나 발전돼야지 기독교 신앙이 국가 권력에 보호받거나 비호받기 시작하면 타락하기 쉽습니다. 신앙이 권력의 한 축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혹은 심지어는 보호받거나
특히 비호받기 시작하면 본래적 신앙으로부터 이탈하기 쉽습니다. 380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이 국교화된 이후부터 교회가 점점 타락해가고 쇠락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독교 신자가 된 많은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믿음 없이 형식적인 신자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고 부모들에게 꾸중을 두고 할 때 되면 그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게 되지만 그런 모든 것이 해소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만 안일에 빠지는 것처럼 380년 즉 4세기 말을 거쳐가면서 기독교가 본래적 기독교로부터 점점 이탈해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590년이 되면 그레고리 1세라고 불리는 사람이 교황이 됩니다. 사실 성경에는 교황의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관에 점진적인 변질이 나타나다가 약 5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590년이 됐을 때는 성경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인간 중심의 고위 성직 계급이 출현했는데 그것이 바로 교황이라는 신분입니다.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이 590년에 제일 처음으로 교황 이런 이름을 불리면서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이름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치하는 지배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교회 모든 신분은 모든 직분은 주님을 섬긴다는 의미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교황이라는 제도는 이 세상의 정권을 행사하는 통치자처럼 군림하는 그런 인간 고위 성직 계급으로 출현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교회가 얼마나 본래적 기독교로부터 이탈했던 걸 보여주는데 이 그레고리 1세 때를 가리켜서 1세 때 즉 그레고리 1세를 가리켜서 미신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때 와서 많은 비기독교적인 비성경적인 미신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고 예배 의식 속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초대 교회 때 성도들은 음침한 숨은 곳에서 지하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습기도 차고 냄새도 나기 때문에 그때 향을 피웠습니다. 향은 예배와 아무런 관계없는 훈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이것이 마치 예배 중 의식인처럼 스며들어서 초를 켜기 시작한 것이 오늘까지도 계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성경적 근거가 없는 많은 외부적 의식들이 예배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고 교리적인 변질이 나타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사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사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레고리 1세가 교황이 된다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자에게 기도하는 이런 의식이 생겨났고 성직자 특별한 복장을 만들기 시작했고 심지어 연어 교리를 만들기 시작했고 성경적 근거 없는 많은 것들이 예배 안에 신앙 안에 스며들면서 교회가 점점 퇴락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7세기, 8세기, 9세기에 왔을 때는 성직 매매와 같은 성직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상업적인 이유로 성직 매매된 일이 발생합니다. 11세기에 와서는 면접을 한 것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면접은 16세기에 와서 비로소 생겨난 것이 아니라 벌써 11세기 때부터 이런 조치받은 관행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12세기, 13세기, 14세기, 15세기를 거쳐가면서 점점 더 교회는 어두운 타락의 계곡 속으로 스며들게 된 거예요. 그러다 16세기 초가 됐을 때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고 무엇보다도 아무런 성경적 근거가 없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이유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알브르 히트라는 사람은 이미 두 개의 교국을 차지하고 있는데 마인츠 지방 교국까지 차지하기 위해서 교황하고 타협했고 자기가 관리하는 지역에서 8년 동안 면죄부를 판매해서 얻은 수익의 50%는 교황에게 넘겨주고 50%는 자기 취하는 잘못된 동기로 면죄부를 판매한 이런 일이 생겨났고 이 면죄부를 판매할 때 유명한 운명가였던 터첼이라는 사람이 심지어 루터가 활동하고 있는 작센 지방까지 와서 루터가 있는 그런 곳에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변질이라고 판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날 면죄부 판매 잘못된 동기 면제 판매의 부당성,
면죄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95개조 항의문을 10월 30일 날 게재하게 되었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날을 기념하는 500주년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했다고 부패했다고 말할 때 참 죄송한 말이지만 그 당시 성직자들이 부패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부패했습니다. 오늘 그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당시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교리적인 변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교리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확인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관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66권의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천직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요 66권의 성경에 만족하지 않고 여기다가 7권의 외경을 더 보탰습니다. 외경이란 말은 성경 이외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봐서 제쳐놓은 책인데 그 7권을 외경도 똑같이 성경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는 외경이라 그러는데 천주교에서는 이 7권을 뭐라 그러냐면 제2의 경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만족하지 않고 그 당시 천주교는 전통이라고 하는 또 다른 것을 보태기 시작합니다. 제가 전통이라 그러니까 아, 저 학교는 전통 있는 학교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의 전통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당시 천주교가 말한 전통은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황의 칙령, 교황이 공식적으로 선언한 문서는 성경과 똑같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두 번째로 교회 회의 결정사항, 교회 회의가 결정했으면 우리는 교회 회의라도 때로는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잘못 결정할 수 있다고 보지만 천주교는 교회 회의는 오류를 범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회의가 결정한 것도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지닌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한 이후에 적어도 6명의 동생을 둔 것을 압니다만은 천주교는 그 당시 중세 기독교는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마리아가 영원히 처녀였다. 마리아의 영원 동정여서를 말합니다. 마리아는 날 때부터 무죄하게 잉태되었다. 마리아 무죄 잉태설. 마리아는 승천했다. 마리아 승천설. 성경적 근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교회가 결정했을 따름인데 이것을 가지고 교리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결정사항도 전통에 포함되었고 또 한 가지는 성경에 근거 없는 성경에 말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가 관습적으로 시행해 오던 관행들도 전통이라고 봤는데 예컨대 성직자의 복장, 예배 순서, 성상 제도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전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66권의 성경에다가 7권의 외경에다가 전통까지 다 합쳐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66권의 성경의 불분명한 부분은 이 전통의 빛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실제로는 전통이 66권의 성경보다 더 높은 위치를 점하게 되는 이런 잘못된 성경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6권 성경에서 언급이 없는 연옥교리도 말하게 되고 성경에서 언급 없는 많은 잘못된 교리들을 말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마틴 루터를 비롯한 개혁자들은 66권 이건 많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때 했던 말이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고 외경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고 66권 이건 많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 된다는 말이 오직 성경이란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구원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관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잘 설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잘 기록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래부터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것도 본문에 보면 잘 설명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5절, 6절, 7절, 8절에 잘 설명됐지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정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천주교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도 일부 필요하지만 인간의 행위가, 요 행위를 다른 말로 공로, 공덕, 공적이라 그러면 인간이 행위로 구원 받는다. 그래서 천주교는 천주교 구원관을 신인협동설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구원관을 한마디로 짧게 말하면 이신층이라 그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칭함을 받는다. 혹은 이신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짧은 말이지만 참 좋은 말이 아닙니까? 진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천주교는 하나님 은총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럼 인간 행위가 뭘까요? 금욕도 구원의 빈거가 될 수 있다. 천주교 신부와 소년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금욕의 일상화라고 말하면서 성직자들은 평신도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계층적으로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천주교는 선행도 구원의 빈거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도 선행을 강조하지만 우리가 선행을 강조하는 것은 아시는 바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할 방법을 강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의 감사함을 표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값없이 구원받은 것이 된 감사의 방법이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값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방법이 선을 향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향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행도 구원의 빈거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주교는 마리아와 성자를 숭배하는 것도 구원의 빈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천주교는 오늘은 성 누구의 날, 내일은 성 누구의 날, 365일이 성자의 날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한문으로 축일 혹은 성일이라 그럽니다. 마틴 루터가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1483년 11월 10일 날 출생했는데 영세받았던 날이 그 다음 날인 11월 11일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1일 날이 무슨 날이냐면 성 마르틴일이었습니다. 루터는 성이니까 아버지 성을 따라서 루터를 하지만 왜 마르틴 루터라 불렀느냐면 영세받았던 그 날이 성 마르틴일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명명하게 된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를 가르쳐서 다 성도라 불렀습니다. 성도. 성도가 영어로 세인트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성자들이에요. 근데 중세 기독교, 지금 천주교도 마찬가지지만 중세 기독교는 특정한 일부 사람에게만 성자라는 타이틀을 줍니다.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제롬, 성 마리아, 특정한 사람의 성자 타이틀을 줍니다. 그런데 중세 기독교가 성자 타이틀을 준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느냐 하면 약 650명에게 성자 타이틀을 줬습니다. 그런데 1년 365일인데 오늘은 성 누구의 날, 내일은 성 누구의 날 정하다 보니까 650명은 약 300명이 남습니다. 이 남는 300명 다 모아서 하루를 정한 날이 11월 1일 날이에요. 그래서 11월 1일 날을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든 성자의 날 만성절, All Saints Day, 만성절이라고 부릅니다. 루터가 95개서를 내건 날이 10월 31일인데 일부러 11월 1일 하루 전날 그것을 게재한 이유가 11월 1일 날은 모든 성자를 숭배하는 성자를 숭배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상징적으로 강조되어 있는 날이 11월 1일 날이기 때문에 일부러 하루 앞날인 하루 앞서서 10월 31일 날 95개절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면죄부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면죄부란 말이 면죄부, 죄를 면케한다는 뜻인데 사실은 형벌을 면케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죄부라는 번역보다는 면벌부라는 번역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이것이 동기부터 잘못된 동기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면죄부를 사는 순간 이미 죽은 사람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을 옮겨간다는 이 거짓이 유포되고 있을 때 루터는 95개절을 개정하고 이 사실을 비판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잘못된 구원관에 대한 저항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면접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선을 행함으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성자를 숭배함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금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했던 말이 오직 믿음이란 말이고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도 보면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기서만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과 더불어 오직 믿음 오직 은혜란 중요한 교리를 말하게 된 것입니다. 짧은 것이긴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요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